네, 지금 조지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상현 뉴스버스 특파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탁드린 거는 이제 뭡니까? 하와이와 워싱턴. 네. 네. 2박 5일입니까? 어느 문제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내주신 사진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게 낫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열렸던, 여기 시간으로 어제 열렸던 네. 배우자들 행사, 예. 정상회담 배우자들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가 나왔고, 뭐 사진도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 여사와 포옹하는 장면도 나왔고, 네. 기사도 나왔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사진인데, 이 사진에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 갔어요? 글쎄, 그게 의문입니다. 아, 왜 이게 그, 이, 네, 네. 말씀하세요. 이 행사에 참석은 했다고 하는데, 공식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중간에 간 건지, 네. 아니면 뭐, 사진을 찍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여기서도 미스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을까? 이게 그러면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언제 11일이 되나요? 그죠? 네, 어제. 어제, 네, 어제, 10일 날 했던 거죠. 10일. 10일날. 그럼 몇시 행사입니까, 이게? 오후 행사로만 알려진 정확한 시간 공개되지 않았고요. 네. 오후 행사였고, 이것이 끝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또 만찬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 행사 명칭이 뭐예요? 특파원님 요게? 지금 사진이 나온. 이게, 나토 정상회담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 초청의 배우자 미팅이었습니다. 거기 왜, 이거, 그럼 이 대통령실에서 이거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겠네. 왜 여기 없는지, 어디 갔는지. 그 사진에 왜 없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어. 행사에 참석을 해놓고 같이 찍는 사진을 찍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네. 뭐, 사정이 있었던 건지.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이 보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행사죠?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는 제가 알기로는 뭐, 명품 뭐 파는 거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어떤 모르겠고. 한 분이 벌써 네. 쇼핑 갔나, 뭐, 다들 쇼핑 갔나 왔다 얘기다 하시네요.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들이. 네. 다른 정상 배우자들은 다 참석을 해서 다 사진을 찍었는데, 유독 김건희 여사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왜 없을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좀, 저희 방송에서 나가면 이거 아마 다들, 네? 많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네. 자, 워싱턴에서 교민들 그 초청 만찬도 가졌습니까? 워싱턴에서는 동포가 간담회 같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네. 일정이 좀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과 만찬이 있었고요. 네. 또 다음날 이제 오늘 출발을 했죠. 네, 올라와 다시 귀국한다고 그랬어. 그럼 네. 하와이 얘기나 좀 할까요? 하와이? 네네. 하와이 교민들, 동포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죠. 근데 하와이 일정도 참 신기한 게, 공식 일정이 하루에 한두 개? 그거밖에 없더라고. 응? 아, 근데, 뭐,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이렇게 의아했던 부분은요, 네. 여행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땐 하루를 까먹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을 들어갈 때는 이제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네. 그래서 보통 한국의 대통령들이 미주 지역을 순방하고, 뭐, 네. 남미나, 미국의 이제 뉴욕이나 이쪽을 순방하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하와이를 들릅니다. 아, 하루를 벌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죠. 이제 들어가는 길은 좀 힘들기도 하고, 이제 좀 쉬어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하와이는. 그래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와서 하와이에 자정에 도착을 해서 잠깐 쉬었다가 그날 하루 일정을 하고 동포 간담회까지 마치고 네. 저녁에 바로 떠났습니다, 당일에. 아, 한국으로요. 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를 나가면서, 지금 네. 이게 주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 일정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맞습니다.
하루를 까먹고 나와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야만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게 참 의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네,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게 좀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참석하기 전에 기운을 빼는 그런 거고 시간을 까먹는 건데 네. 왜 돌아갈 때 들리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나와서 하와이를 먼저 들렸을까? 뭐 한국에서 일찍 떠나야 될 이유가 있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모든 대통령들이 다 돌아갈 때 들렀습니다. 아, 그건 시차를 통해서 하루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특파원님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또 하와이는 뭐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동포 간담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또 와서 들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포 간담회하고 펀치볼이라는 그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돌아가는 게 그냥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이렇게 나올 때 나오는 이렇게 출발하면서 나온 대통령을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한국 시간으로 8일날 밤 11시에 떠났어요, 성남공항에서. 네네. 근데 하와이 도착. 최대한 하와이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한 거죠. 아, 왜 밤중에 네. 떠났나 했더니 지금 우리 특파원님 말씀 들으니까 해명이 딱 됐어, 그죠? 네. 하루를 더 벌어서? 이틀을 전부 보낸 거죠. 아, 48시간 대단한. 정도를. 이야. 그리고 참석한 데는 교포 만찬의 행사 하나 하고, 그죠? 그리고 어디 미함대 거기를 방문한 것 같고,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제 미군 사령부 중에 제일 큰 사령부고, 네. 뭐 의미가 있긴 한데, 근데 왜 바이든 대통령도 방문하지 않은 미군 사령부를 왜 한국 대통령이 가서 방문을 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 바이든도 거기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거기는 예를 든다면? 미군으로서 뭐 이게 너무 큰 함대고 여러 차례 예전에 이제 부통령이 내려올 때 상원연대 많이 방문을 했었고요. 네. 여기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국가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는 거군요. 네, 뭐 한국 대통령이 합참본부 말고 딴 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합참본부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 네. 케이스구나. 네. 불러드리면 되지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갔어요? 한국 대통령이. 그래. 그 YS 이후 처음 갔다고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들이 안 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갈 만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주한 미군도 사실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제일 중요한 거고 예. 그 상급 부대일 뿐인데. 그건 좀 왜 그렇게까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중요한 방문지로 포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네. 뭐 여기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방문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포 만찬에는 가졌어요? 네, 가졌고 제가 그 한인의 분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 네네. 일단 이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 얘기, 전 대통령 얘기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 두 부부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에서 좀 이렇게 얼치기 좌파들과 어울린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내외가. 그래서 아마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파들의 좀 보수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네.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띄우게 나선 거 아닌가라는 것이 보일 정도로 뭐 김건희 여사도 단독 일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심우했던 만들었던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을 하와이 가서 막 찾았다는 것은 우리 특파원님도 잘 아시지만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그 하와이로 망명을 가잖아요. 아 예. 간담회에서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네, 안 했죠. 뭐 저기 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의 아버지 아직도 건국의 아버지라는 그 명칭에 대해서는 네. 학교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거기 때문에 건국이라고 보진 않는 것이 맞는다는 학설이 많거든요. 그럼요. 정부 근데, 수립을 한 거죠. 네. 초대 대통령은 맞지만 그건 근데 건국의 아버지라고 여기서 직접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승만에 대한 그 뭐랄까 띄우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왔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특파원님하고 네, 지금 드는 느낌은 네네. 일단 하여튼 48시간을 만들었어.
48시간을 가서 하와이 가는 걸 했는데, 대통령 내외니까 뭔가 좀 공식 일정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교포만 전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함대라 그랬나요? 거기는 미국 대통령도 잘안 가는데, 우리나라 얘기하면 합참 같은데, 거기를 갑자기 방문을, 일정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나 해야 되니까 이승만 찾았고, 그거 외에는 그냥 들어서 주무셨나?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하와이 네. 시간으로 9일날 오전에 도착을 했고요. 예. 아, 8일날 죄송합니다. 8일날 오전에 도착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카할라 호텔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묵었는데, 거기에 11시 반쯤 도착을 했어요. 카할라 호텔에. 호텔. 네. 네.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만찬을 했는데, 동포들이랑. 네. 그 사이에는 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 카할라 호텔에 그냥 두 분이 계셨는지 어딜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의문인데, 네. 제가 한인에 물어보니까, 네. 한달반 전부터 네. 하와이 총영사관에서, 이번 윤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서 지원자, 그러니까 지원 인력을 80명이나 뽑았답니다. 와, 한달반 전부터? 네네, 80명을 뽑았는데, 뭐, 기자들이 오면 기자들을 지원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네. 80명이나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하와이 교민사회가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할 인력이 많지도 않아서 네. 절반도 안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지원 인력을 80명이나 뽑았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 지원 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뭐,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했겠지만, 그래 놓고 대통령은 6시간 동안은 일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하와이에 와서. 그 카할라라 호텔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게 12년 전에 윤 대통령이 그 동포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12년 전에 내가 신혼여행 와서 묵었던 호텔이다. 그게 혹시나 뭐 한국의 재벌 그룹하고 연계되어 있는 호텔은 아닙니까? 아니, 느낌 그건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아니에요? 가장 큰 리조트, 네, 가장 좋은 리조트 호텔이고, 네. 거기에 이제 12년 만에 자기가 신혼여행 후에 처음 와서 감회가 새롭고, 여전히 하와이가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제2의 고향이야? 거기가?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네. 공식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특파원님 조사하신 거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제 동포 간담회가 끝나고, 네. 그 다음날 오전에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을 했고, 거긴 김건희는 같이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리고 부인은 별도로 한인 기독교회라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그 교회를 방문해서 또 이승만에 대한 또 찬양을 또 한참 하죠. 그래서 이제 각자 별도로 움직였다고 한 건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럼 또 이제 그 사이에, 이튿날은 두 사람이 별도로 이튿날에 이제, 움직이고 아무런 일정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와이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오면 하와이에서 바쁘게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네. 넉넉하게 아마 일정을 잡고 좀 쉬고 나가지 않았나, 뭐 그런 이제 추측이 듭니다. 쉬러 오셨네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쉬시는 건 모르겠는데, 나갈 때 쉬는 것도 정말 처음 보는 일이라. 참,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이제 얘기 안할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특파원님. 뭐냐면 그때 국내에선 수혜가 나고 장마 때문에 상당수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 지상파 뉴스도 이 수혜 장마 문제는 막그 일면 기사를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대통령네 그렇죠. 부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떠날 때 16글자인가 행안부에게 장마 대비를 잘해라. 그것만 하나 남기고 자기가 신혼여행지였던 하와이에 가서 최고급 호텔, 자기가 묵었던 신혼여행, 그 호텔에 묵어서 공식 일정은 첫날은 교포 만찬에, 그죠? 아침 9시에 들어갔으니까. 그거 하나였고. 그 다음에 다음날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도 잘안 가는 아시아 태평양 함대 혼자 갔고, 김건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세웠다는 한인 기독교회 가서 이승만 찬양하고, 요거 딱이었네요, 그냥, 이 사람들이요. 네, 뭐 하와이 일정은 그것이 다였습니다. 이야, 국내에서 국민들은 수혜와 장마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 그 요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나토가 32개국 가고 이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가 인도태평양 옵저버예요. 아, 참관 옵저버. 국가죠. 네. 네. 근데 요번에 호주 총리가 안 왔습니다. 아, 왜요? 아, 국내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왜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네. 기자들이 우린 그냥 옵저버다. 안 가도 그렇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국내 옵저버니까. 정 국내 사정이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네. 총리의 임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언론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안보가 중요하니까 가야 된다라고 또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예, 거기 가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국내 정치에 신경 쓴 것이 좋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 수혜가 있고 그랬으면 옵저버는 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죠.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죠? 국방장관만 보냈습니다, 호주도. 아, 그게 맞는 거구나. 참. 그럼 이제 하와이 일정 관련해서 하와이에서 여행을 즐기셨는데, 그 다른 일정은 없었고, 그럼 이제 워싱턴 DC로 날라갔습니까? 예, 이제 바로 가서 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일정을 소화한 건데요. 잠깐만요. 어제 오후에도 저희 뭐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코바나 컨텐츠라고 저기 누굽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있잖아요. 그 회사. 그게 코바나는 하와이의 코나와 쿠바의 하바나를 합친 이름이다. 이런 제보가 좀 들어온 모양이에요. 저희들한테. 하와이어 인연이 많은 모양이네. 김건희 씨가. 하여튼 간에, 네. 자, 그럼 하와이 관련해서는 우리 특파원께서 더 취재하신 내용이 없나요, 혹시? 네. 하와이에서는 뭐그 정도 한인에서 이제 하와이가 워낙 저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그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독립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하와이에서는 뭐 반대 시위라든지 예전 이제 워싱턴 DC 같은 곳에서 반대 시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인 사회에서 잘 대접을 받은 것을 받고 간 것으로 저기 우리 알려졌습니다. 특파원님이 취재한 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저도 좀 궁금했군요. 왜그 8일날 밤 11시에 떠났나? 그거를. 그 이유가 있었구나. 시차를 벌어서 하루 더 실컷 놀려고. 아, 제 표현이 틀린 거 아닌 비행기에서 것 이제 같은데? 예. 비행기에서 주무시고 오셔서 이제 잘 여기서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아주 보내시려고. 편안하게 뭘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고 그 호텔에서. 그 호텔비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기자들도 다 강해서. 같이 갔습니까? 거기? 그죠? 다 같이 갔겠죠? 그래서 아마 기자 지원 인력까지 해서 이제 주민들을 이제 대통령실 방문한 기자들 거니까. 가서 편안하게 놀았겠네, 하와이에서. 즐기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와이 가보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렇죠. 저도 미국 가서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래요. 대통령 기자들 이제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준다 그러고. 대통령 또 이제 돌아다닐 때 하와이까지 가서 이틀을 실컷 놀고 오시고 같이 함께 하여튼 여름 피서 하기 휴가를 즐기시다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싱턴 DC로 한번 가볼까요? 특파원님? 네. 네, 이제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뭐 3년 연속 참석을 했고, 나토 회의에. 그 다음, 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이제 해서, 예, 그러고 나서 3년 연속 참석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열린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맞습니다. 네, 정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비정상이다, 아예. 네, 대통령을 지금 수행할 수 없을 상태라고 다들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나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토가 해체되진 않겠지만 그 트럼프가 다시 된다면 나토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할 것이고,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지원도 뭐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죠, 거기. 그래서 참 재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헝가리 총리가 왔었는데, 헝가리가 다음 나토 의장 국가입니다. 그래요? 근데 헝가리 총리가 와서
이 윤 대통령도 참석한 그 정상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요. 어. 그 시간에 트럼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왜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그렇지. 그 사람들은. 네. 트럼프가 당선될 일본 일처가 아까운 사람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바이든 안 만나고 바이든이 두 차례 회의 안 가고 네. 트럼프를 만나서 나토의 미래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 의장 국가이고 헝가리가 좀 친중 국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이제 만나서 따로 얘기를 해서 그게 미국의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헝가리 총리가 나토 의장 국가가 될 확률이 크니까 트럼프 만나서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나토를 네, 배척하지 네. 말아라 그러한 얘기를 한 거군요 네. 결국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 트럼프는 아주 기분이 좋았죠. 자 그럼 연이어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외신 뭐 뉴욕 타임스라든가 그 이후에 AP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바이든이 자꾸 말실수도 하고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푸틴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또 기사에 나왔어요. 아,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그래요? 네. 도저히 해소는 안 되는 그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시험 무대였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바로 푸틴이라고 하다니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네. 정말 실시간 트위터에 보면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네. 끝났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0 며칠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특파원인 거죠? 8월 둘째 주인데 바이든이 땡겨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번 달에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안 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아, 그래서 뭐 많이 당기긴 어려울 것 같은데 앞당기기는. 네. 8월 달에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는 한에 물론 이제 그날 이제 전당대 대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이 사퇴해야만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이 사퇴를 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본인이 즉 자진 사퇴를 해야만. 네. 그 프라이머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전당대에서 임의로 교체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본인 사퇴할 경우 이제 전당대에 모인 대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이제 다른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럼 특파원님 보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 사퇴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버틸 것 같습니까? 저에게 뭐 한 1달러라도 돈을 걸라고 한다면 네. 사퇴한다에 걸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정도군요. 아, 근데 확실하진 않지만요. 뭐 51대 49 정도 봐야 되겠지만 네. 아, 민주당이 지금 바이든 가지고 안 되겠다는 여론이 너무 강하고요. 네. 그다음 돈이 일단 지금 안 모이고 있습니다.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대선 자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네. 뭐 돈을 모아줬던 조지 클루니 같은 영화 배우도 이제 안 되겠다고 하고. 오. 그 이제 특히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가들, 기업가들이 네. 발을 빼고 이제 바꿔야 돈을 내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타격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더 큰 실수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저도 토론 중계를 실시간으로 다 봤는데요. 네. 아, 정말 다 이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그래요? 네. 도저히 이렇게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다들 국민들이 저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오죽하면 뉴욕타임스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회 명의로 사설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거는 뉴욕타임스는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많이 보는 언론 아닌가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뉴욕타임스가 네. 이제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 특히 민주당 진보 쪽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이끌어가는 신문인데, 네. 거기서 그렇게 작심을 하고 일면에다 그렇게 썼을 정도면, 네. 이제 마음이 다 돌아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바이든의 이너서클들, 뭐, 와이프, 가장 큰 건 바이든 여사고요. 질 바이든 여사. 네. 아들 헌터 바이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 중에 이제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아직은 지금 사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지 않지만, 분위기는 계속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셸 오바마가 많이 부상하고 있던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후보가
예상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저에게 1달러라도 돈을 걸어달라. 예, 오늘 2달러 걸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 왜 그렇습니까? 아, 일단, 그, 부통령도 민의를 통해서, 민주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검증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되고, 갑자기 그런 검증도 받지 않은 전 영부인을 갖다가 내놓기에는 명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당선 네. 가능성만 보고도 한다고 하지만, 네. 뭐 정치는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가장 유력한 후보는 뉴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네. 젊기도 하고 또 인기도 높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네 하지만 대의원들이 선택을 한다면 지금은 지금 상태로서는 바이든만 아니면 다 괜찮다는 분위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전에도 제가 한번 교수님 채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Anybody but Biden 이런 분위기가 그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해리스로도 괜찮다라는 분위기가 이제 결정이 되면 네. 만약 교체를 한다면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의 여론조사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최근 여론조사 한 3% 정도 해리스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이제 전략 지역, 이제 스윙 스테이, 네. 경합주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좀 봐야겠죠. 거기가 제일 중요하죠, 미국 대선은요. 조지아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조지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아주에서 나중에 극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졌다고 그것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다가. 네. 네. 트럼프가 이제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돼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미국 대선도 참.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속으로 신나겠네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 그죠? 바이든이 교체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죠. 아, 그래요? 교체가 되면 어떻게 네. 될지 알 수 없는 거군요. 네네. 바이든 교체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고요. 트럼프로서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특파원이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대한반도 정책이 상당히 변화가 예상되나요? 나토 정책도 바뀔 것 같고 국제 정책도 굉장히 많이 바뀌겠어요. 그죠? 지금 한국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로 봐서는 트럼프가 네. 된다면 정말 속수무책일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아 벌써부터 지금 저 네. 외국 그 외교관들이나 이제 로비스트들은 네. 트럼프 쪽에 줄을 대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책이 한두 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가 바뀔 거고요. 네. 러시아 문제가 바뀔 거고, 뭐 중국이야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네. 이제 모든 주한미군이라든지 또 경제 통상 문제,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폐지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관세 문제도 있고, 진짜 바이든 때 이렇게 희희낙낙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누가 트럼프의 줄을 대고 있는지 교수님도 모르시죠? 네. 지금 있나요? 미국에서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무도 지금 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을 대비해서도 지금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바이든의 올인하는 외교를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저 특파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소스 드리면 안 되는데, 하와이 가면 취재 한번 그 교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점심 먹는 자리에서 들었는데, 김태호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안 보신 일 차자. 네. 아, 예. 그 사람이 뭐 그룹의 사위라 그러대요. 아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인한테 들은 얘기니까. 네, 그런데, 네. 하여튼 하와이하고 좀 관련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아까, 카일레 호텔에, 이게 서로 간에, 뭐, 저기, 교류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끼리, 예를 들면은.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제보가 하나 들어온 모양인데, 김태호 부인이 하와이에 거주한다는 얘기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한번 이거 교민들한테 취재하시면은 제가 뭐 그다음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네. 못하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면은 하와이를 왜 갔는지 그것도 8일 밤에 그래서 하루를 더 벌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공식 일정은 딱 하나였고 또 단독으로 둘이 이렇게 움직였고 다음 날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특종 소스를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취재가 돼서 예. 특동이 나오면 네. 이 채널에서 가장 먼저 그래, 발표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김태우 이름이 계속 나와요. 하와이 관련해서. 아, 네네. 아, 예.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이건 소스입니다. 그냥 뭐 이건 확증은 아닌데, 굉장히 신빙성인 데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아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대통령 아, 부부라는 사람이, 응?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업적으로 가는 것이고, 국내에선 장마와 수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를 하루도 땡겨서, 시차를 이용해서 하루도 쉬기 위해서 하와이로 갔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있다가 머무르다가 DC로 갔는데, 응? 또 하나 해명돼야 될 것은 우리 특파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진, 그죠? 배우자. 퍼스트 레이디들이 모인 사진에 김건희는 빠져버렸어. 없어. 이건 또 무엇이냐? 정말 어디 간 거죠? 모르겠어. 다시 정말 한번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시청자들이 한번 좀이 숨은 그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자, 어디 갔어요? 우리 특파원이 보여준 그 사진. 거기에는 왜 공식 행사에 김건희는 빠졌느냐? 어디 갔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 네티즌들이 아마 이거 찾아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조지아주는 몇 시입니까? 거기가 아틀랜트가? 아, 저 저녁 9시 35분입니다. 아유, 이제 쉬셔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미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네.